여기는 두필지에 한해서 지금 100kW 7개 보장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랑면의 이원호입니다. 오늘이 5월 7일,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뿌연 그 구름, 안개, 구름 모두 겹쳐 있고, 오늘부터 날씨가 좋아진다 했는데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장은 7개 태양광 분양하는 곳입니다. 현장은 충남 당진시 합덕읍 도곡리 77-1번지, 77-2번지 지금 논입니다. 보시다시피 눈 쪽 돼 있죠. 약간 제가 서 있는 곳이 북쪽입니다. 저쪽이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입니다. 지금 양쪽 나무들은 다 벌목을 할 예정이고요. 오랜만에 당진시에서 분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진시라 그러면은 서울에 인접해 있고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충청도에서는 그 중심가에 위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다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 발전량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여기는 두필지에 한해서 지금 100kW 7개 보장을 합니다. 근데 2등급 모듈 사용하고 110kW 인버터를 사용합니다. 분양가격은 2억 3,500입니다. 한전연계비 별도. 한전연계비가 대략 1,000만원 한다면 2억 4,500 될 것 같습니다. 완공 예정 시기는 23년 4월 내지 5월 예정입니다. 이때 예정이고 계약금은 4천만 원이고 중도금은 4,500만 원 부가세 별도고 개통 한계비는 중간에서 한 1천만 원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은 요즘에 많이 해줍니다.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1억 5천까지는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 금리는 그때그때 변동사항이라서 제가 말하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리고 3고가 들어왔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영끌족들, 융자를 받아서 태양광을 하신 분들은 융자 갚기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문화생활이나 아니면은
경제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자에 몰빵하다 보니까 힘들어집니다. 또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건설 경기에 들어가는 PF 자금이라든지 또 건설 경기 준공 후 나서 미분양되는 것에 대해서는 악성이죠. 이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고 말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돈이 안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14개월째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삶에 상당히 팍팍합니다. 쓰리고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물가도 올리고 금리도 올리고 모든 것이 오르다 보니 환율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영끌족들은 아파트 금리 대출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갚느라 많은 금액이 소요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가 활동도 못하고 문화 활동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런 반면에 태양광으로서는 이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누리 세대, 60년대 세대에서는 지금 퇴직한 후에 일정 금액이 소득으로 들어와야만이 생활이 가능한데 자녀 교육도 있고 부모 노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자기 노후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니까 뭐 창업하기는 더 힘들고요. 제가 태양광 10년을 해보니까 태양광만큼 좋은 경제 활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정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이보다 더 좋은 수입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어떤 금액을 쓰더라도 일정 금액을 쓴 이후에 또 다른 수입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정한 금액이 항상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태양광은 20년 이상, 30년까지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들어가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투자 비용보다도 적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좀 대출을 받으시고 향후에는 일정 금액의 돈이 들어온다면 갚으시면은 오히려 더 크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양광 투자해서 막연하게 뭐 몇십 프로 들어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10%에서 15% 내외로 수익이 될것 같습니다. 은행에다가 일정 금액을 넣어놓고 들어오는 수익보다는 5배, 6배, 7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또 땅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토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토지에 대한 지가 상승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하시면은 그만큼 수익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남 당진시 합덕읍 도곡리 77-1번지부터 77-2번지 100km 이하 태양광 7개 분양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북쪽이고 저 노란색 집이 남쪽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전 검사 준공 시기는 24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될것 같습니다. 모듈은 현대 인버터 사용하고 모듈도 현대 거 사용합니다. 분양 가격은 2억 3,500. 한전 연계비는 별도입니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충청권에서 가까우니까 이곳도 태양광 하실 분들은 빨리 선택을 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랑맨TV의 이화였습니다.